열이 내렸다. 어젯밤 아픈 것 같아서 짚어봤더니 뜨끈하더라. 몇 시야? 8시. 왜 입맛 없어? 약 먹으려면 밥 좀 먹어야 할 텐데. 알았어. 이모가 정성껏 지어준 약이니 열심히 먹어야지. 정말 한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어? 엄마, 나 어렸을 때 엄마도 충분히 못 먹었어? 왜? 그래서 이렇게 비실한가 하고. 많이 못 먹었지. 엄마가 젖이 모자라서 거의 우유에 의지해서 키웠더니. 밥 좀 열매 맛있게 비벼줄까? 글쎄. 초나, 너 원장님이 모델 한번 쓸까 생각 중이시더라. 화보에. 나? 내일 오후에 아무 일 없지? 응. 지난번에 산 가방도 보여드리고 인사도 할 겸 내일 매장으로 나와. 난 그런 거 자신 없는데. 뭘 자신 없어. 한복 잘 입고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지. 얼굴 팔리는 거잖아. 아이고, 화보에만 실리는 거야.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. 어쨌든 내일 매장에 나와서 원장님 뵙고 덕분에 좋은 가방 샀다고 인사드려. 알았지? 내 수첩 얼로 치웠어? 아, 예. 잘 살고 못 사는 건 가보자 팔자인데 당신만을 사랑해 동반자요. 목소리도 늙어. 늙으면 서러운 거야.